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,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.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.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장 이종영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풍산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풍산 인덱스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. 제목은 풍태 시기 돌아왔구나라고 달아봤습니다. 제목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 해바라기 대사에서 그 오태 시기 돌아왔구나를 패러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풍산이 예전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 뭐 한 2, 3년간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요.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좀 그렇게 달아봤습니다.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풍산은 그 크게 사업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구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 사업부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포탄이나 그 소총탄을 제조하는 방산 사업부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이제 풍산에서 제조하고 있는 구리판 그 아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전의 이제 그 원소재라고 할 수 있는 소전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신동 사업부는 그 LME 구리 가격, 전기동 가격에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구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구리 가격은요, 그동안에 올해 초에 그 좀 부진했었습니다. 보시면 그 오른쪽에 이제 구리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. 작년 말 올해 초에 톤당 한 6,300불대에 6,000불 초반에 머물러 있던 구리 가격은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4,600불대까지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. 지난주 기준으로 이 저점 대비해서 20%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 저희가 이제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제 불마켓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리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구리 가격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동행을 합니다. 보시면 2018년 하반기부터 구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다운턴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1분기 중국 경기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이후부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 또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.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풍산의 신동 사업부의 실적은 올해 1분기가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.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수익성의 개선폭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.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방산 사업부인데요. 풍산은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그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요. 그림 11번에 나와 있는데요. 좀 크기가 큰 중대구경 폭탄, 그리고 그림 12번은 저희가 이제 뭐 예비군 훈련에서 이제 많이 쓰는 소총탄,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산은 크게 이제 내수와 수출로 구분이 되는데요.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수는 사실 이제 좀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출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동 이 두 개의
시장이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시장이 좋냐 맞냐,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작년 같은 경우에 내수도 좀 부진했습니다. 이 하나 대전 공장이 1분기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탄약 조달에 이제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좀 못 나갔는데요. 다행히도 4분기 이후에는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내수 방산 매출은 4분기 이후에 정상화됐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수출은 작년까지 이제 계속 부진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좋은 소식들이 일단 들려오고 있습니다. 올해 그 4월 달에 풍산이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. 중동향으로 해서 대규모 그 총알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금액적으로 보시면 이게 거의 한 760억 정도 되는데요. 작년 연간 방산 수출액의 거의 한 70% 정도의 960억입니다. 엄청나게 큰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미국이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탄약 수출 그래프가 그림 15번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보시면 미국 향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2016년까지 호조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는데요. 2016년까지 좋았던 이유는 그 미국에서 이제 총기 규제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미리 좀 사놔야겠다라는 사재기 수요가 이제 일어났었습니다. 그러다가 실제로 총기 규제가 별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량이 좀 부진했었었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흑인 그 폭동에 따른 소요 사태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그 조 바이든 후보의 총기 규제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총기 사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 부진했던 방산 수출도 중동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살아날 걸로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두 사업부 모두 이제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좋아질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제목을 달아봤고요.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 부산 부지 개발입니다. 풍산의 이 방산 사업장이 부산 사업장이 바로 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맞물려 있는데요. 요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됐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 부지 개발 관련해서도 어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.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. 주가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PBR 밴드 거의 이제 저점에 머물러 있는데요. 그림 21번을 보시면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 뭐 PBR 0.4배로 역사적 밴드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크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풍산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. 저는 기업분석팀장 이종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